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자입니다. 실질 국민소득의 결정.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한 나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 설레도 좋습니다. 드디어, 근데 사실 거시경제가 말이요. 우리가 입문반 강의, 입문강의 요 정도만 들어도 신문 볼수 있다. 그죠? 그쵸? 한 나라 거시경제가 어디까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맨 뒷부분에 국제 수지 하게 되는데 꼭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렇죠. 대외 경제. 그 지금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죠.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미국 증권 시장이 폭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의 주셔야 된다. 뭐 이런 변화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을 공부 안 하니까 그것이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근데 이제는 할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핵심 요약만 잘 하더라도 그쵸? 이제 국민소득 결정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 보고 또 이제 친구하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도 어때요? 경제가 큰일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맨날 국내 정치, 뭐, 딴 사회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문제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쵸? 적어도 일간지 그 내용을 서로 토론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성인. 물론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요. 그 옛날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뉴스와 그 뉴욕타임즈, 뉴스 얘기인지, 그런데.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그 사회에, 그쵸? 지성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다. 그쵸?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5%, 10%죠. 한 사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요, 일단.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야, 뭐. 그쵸? 공기업 시험의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공기업은 거시에서 많이 나죠. 특별히 이제 그 시설공단이나 뭐 이런 데 미시가 좀 나는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시가 중요하기도 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거시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한번 그 프레임을 미리 한번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7페이지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국민소득 결정 이론 해놓고 거기? 그쵸. 고전학파 계열, 케인즈 계열 그랬지? 예. 그래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 거시경제학은요. 앞에 도입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원화된 논리 체계가 아니다. 일원화. 단일 논리 체계가 아니라 이원화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한 나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거기에 고전학파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견해를 따르는 분들과 케인즈, 이건 한 개인입니다.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견해를 따르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통화주의 학파 그래. 영어로 머니터리스트, 통화주의 학파. 자, 이제 케인즈라는 분의 견해를 따르는 분들을 케인즈 학파, 케인즈안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원래 두 가지 그저 흐름이 있다. 고전학파 계열과 케인즈 계열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론화되는 게 통화주의학파, 케인즈학파가 논쟁을 해요. 이게 대개 70년대까지, 그렇죠? 70년대까지 또뭐 일부 80년대까지 이 논쟁이었단 말이야. 한나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논쟁.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지금은 고전학파죠. 통화주의학파 갔다가 새 고전학파. 변화에 갔다 이거겠지. 이쪽 이론이. 그 다음에 이쪽은 이 변화에 대응해서 새 케인즈학파. 이런 식으로 변화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계열의 이론이 쭉 변화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보수 우파야. 그렇죠? 이쪽이. 진보 좌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문제로 놓고, 그럼 거시경제 문제가 뭐였지? 실업, 인플레이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개방경제를 본다면,
국제 수지 문제 이런 거 등등입니다. 보수 우파는 뭐예요? 시장에 맡겨라. 그렇죠? 현재 일시적으로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더라도 시장에 좀 놔두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상태로 갈 수 있으니 개입하지 마라. 물론 말이죠. 개입해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다면요. 그런데 개입해봤자 어떻게 돼?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왜곡, 교란만 발생할 뿐이다 라고 보는 쪽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 문제나 복지 문제 이런 쪽에 개입하지 말자. 그렇죠?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시장에 맡기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문에 가끔 나게 보면 뭐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이걸 이제 좌파 쪽에서는 비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말아먹었다. 그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말하죠. 미국의 금융위기. 그 이후에 지금 뭐 엄청나게 세계 불황이죠. 그 신자유주의가, 그렇죠? 즉, 새 고전학파, 이 고전학파 쪽 이론이, 그렇죠? 자본주의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고, 근데 이분들은 모든 문제, 복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시장에서 해결하자는 얘기고, 이분들은, 아니,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실업자가 대규모로 생기고,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자기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복지 대책도 세워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문제, 사회 복지 문제, 여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자. 이게 케인즈 쪽이.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해요. 미국은 이쪽이 공화당입니다. 이쪽이 민주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이쪽에서는 정부 개입하고 뭐 이렇게 시장. 그 다음에 트럼프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죠? 그런 분들 공화당 쪽에서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재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부 역할은 그걸로 끝이다. 미국은 분명해. 영국도 마찬가지. 노동당, 그쵸? 보수당. 영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떻게 돼? 이게 분화되진 않았죠? 새누리당이, 그쵸? 오락가락. 또, 새누리당, 상대방, 정당 이름도 잊어먹었다. 더불어민주당. 그쵸?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쪽. 자, 그래서 이게 서로 대립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요건 이제 상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시경제 이론이 크게 흐름을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처음부터 막바로 양쪽 체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시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석하기가 복잡한 현상이죠. 노동시장, 생산물시장, 통화금융시장, 국제수지 한꺼번에 봐야 돼. 처음부터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순서대로 그 밑에 한번 봐주시면 국민소득 결정 이론 해놔서 1 해놨죠. 요걸 분석을 하는데 거시경제 이론이죠. 국민소득 결정 이론 먼저 첫 번째.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시경제 아까 얘기했죠. 즉 요거는 폐쇄경제야. 폐쇄경제라 함은 국제수지 외환시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분석 이렇게 해가야 돼. 먼저 아까 얘기했던 단순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먼저 우리의 양쪽의 그렇죠 기본 개념 또 국민소득 결정에 대한 기본 논리 요부터 시작을 해야 돼. 처음부터 우리가 막바로 막 들어가서 하기가 주제가 복잡하단 말. 그래서 요거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통화금융이론, 통화시장이죠. 금융이론. 이걸 통해서 그저 통화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분석해봐야 돼. 이자. 요거 한 다음에 단순 모형에다 합치게 되면 그게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현실화된 분석이죠. 우리의 내공이 이제 증가했어. 근데 이게 끝은 아니고 ISLM 모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aggregate demand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총수요 aggregate supply 총공급 그렇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이제 요렇게 그럼 요게 거시경제학이 끝이야.
그럼 모형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고 하는 것은요, 양쪽의 이론 그 자체는 다 유지하되 다만, 현실 경제 하려니까 아주 기본적인 공부하고 모형을 조금 현실화. 그래서 요건 실제 경제, 가깝도록.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게 한계가 뭐였지? 거시경제 폐쇄 모형이라고 그랬지? 요거 끝나고 나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개방 모형이에요. 개방. 여기서 개방됐단 말은 국제 거래에 따른 국제 수지, 외환 시장, 환율까지 고려해서 분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개방 거시 경제. 그래서 이제 거시 경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장, 아까 지난 시간에 했죠? 거기에 대해서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요 순서대로, 그쵸? 해서 여기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흔히 완결 모형이라고 해요. 대내외. 그쵸? 모든 문제를 고려한 소득 결정 이론. 그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신문 볼수 있다. 그죠? 신문 보면서 좀 더듬더듬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도 이해하게 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요? 단순 모형이야. 단순 모형은 두 논리를 핵심만 보자.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아니야. 이 단순 모형 가지고 현실 경제를 분석할 수는 없으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역시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 모형, 이게 출발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7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보면 국민소득 결정 이론의 관행 해가지고 내가 세 가지 설명해 놨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다 말할 때 국민소득은 국민 총소득을 말한다. GNI. 그렇죠. GDP 요거 이야기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명목이 있었죠. 명목. 근데 명목으로 보면 착시 현상이 나타나. 잘못 볼 수가 있으니까 전부 실질 변수로 분석한다. 자, 여러분, 실질 GNI, 실질 GDP가 뭐였지? 그렇죠. 올해 생산 활동을 기준연도 물가로 평가한다. 그래야 실상이 보여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이, 우리 앞으로 분석하면서 모형이란 말을 쓸 거다, 그죠? 그죠? 고전학파 모형, 케인즈 모형, 단순 모형, 또뭐 ISLM 모형, 모형이란 말을 쓰죠? 예, 요거는 거시경제학의 그냥 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모형이란 말을 쓰냐? 모델. 실제 경제가 아니다, 이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흔히 비유해서 이렇게 말해요. 장난감 경제. 그렇죠. 자동차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실제 자동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형을 가지고, 그렇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의 핵심만, 메커니즘을 보자,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국민 경제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 변수를 추려서, 그렇죠? 거시 경제 움직임을 이해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형 경제, 그렇죠? 실상은 너무 복잡하니까 또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축약시켜서 분석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 모형, ISLM, 총수요 총공급 모형, 그다음에 국제수지 모형.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단순 모형, 앞에 도입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8페이지가 국민소득 결정의 기본 논리. 자, 2장의 첫 번째야. 그러니까 한 나라 총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양쪽을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거시경제학은요, 철저하게 현실에 의해서 비롯된 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한번 얘기해 보면 30년대 대공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30년대 자본주의를 놓고 볼때 30년대 공황 이전과 이후, 한마디로 말해서 30년대 공황 이전, 30년대 공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끔 보긴 봤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 파급된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공황이란 말은 뭐야? 공. 두려울 공짜야. 그러니까 불황이 너무너무 심화돼가지고 무서울 정도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경기 후퇴. 아, 뭔가 살짝 안 좋은데? 경기 침체. 아, 이게 침체 빠졌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불황. 아주 안 좋은 거죠. 공황. 이건 뭐, 심화되어 있는 상태. 대공황. 그렇게 되면, 30년대 대공황. 그렇게 하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장기에, 보통 한 10년씩 갑니다. 그게 공황이어서, 역사적 사건.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럼 18세기 중반, 그럼 20세기, 근 200년 동안 별일 없이 잘 살다가 이런 난리를 만난 거야.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이때 실업률이요, 미국 실업률, 뭐 유럽, 27%, 30%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금 현재 얼마라고? 청년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뭐한 4%, 3%, 4%가 안 된단 말이에요, 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본주의 완전 붕괴 상태가 됐죠. 근데 여담을 조금 얘기해보면, 마크스가 이 사태를 이겨냈어요. 마크스의 공황론입니다. 자본주의는 성숙 단계로 가면 언젠가 불황이 오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수요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황이 와.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돼? 자본주의를 이행할 거다 하는 게 마크스 얘기였는데, 마크스가 예언한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 before, 이때는 시장에 맡겨두어도, 그렇죠? 시장이 메커니즘 잘 작동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잘 살았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우여곡절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이렇게 큰 위기가 없이 잘 살아왔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전 이 시기에는 국민소득 결정 이론, 즉, 거시경제 이론이 필요가 없어. 거시경제 이론이 없었다 이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시기에는 뭐지? 예, 우리가 공부하는 미시경제학. 경제학이 그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시장에 의한 수요 공급, 우리 인문반에서는 강의 안 했습니다만, 인문 강의를 안 했습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다 시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시경제학만 존재했어,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공황 이전 이때는 경제학, 그럼 지금으로 보면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만 있어요. 근데 공황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없었던 일이죠?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 이론, 이거 갖고는 공황 발생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마크스가 예언한 대로 사회주의로 갈 거냐? 그렇죠. 대책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기존 이론은 속수무책이란 말이야. 일찍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공황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1929년도입니다. 29년 11월 며칠, 빵. 블랙 프라이데이, 뭐 블랙 세터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2008년도 사태하고 비슷해.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가 나고 세계 경제 침체가 왔죠. 그것처럼, 이게 벌어졌단 말이야. 그게 난리가 났죠. 기존의 경제 이론 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때 등장한 분이 케인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보시면 1929년도에 난리가 터졌는데, 케인즈란 분이 책을 발간하셨어요. 일반 이론이라는 책이야. General Theory. 이게 193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됐어? 29년에서 36년이니까 근 7, 8년 지난 다음에, 그쵸? 이제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다 하는 경제 이론이 등장하게 돼. 물론 뭐 무수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겠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케인즈라는 분.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은요,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이 분화되었지.
그전에는 미시경제학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기존의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그냥 켄즈 이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공황이 왜 생겼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존에 이분들이 따로 국민소득결정이론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나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당시에 거시 관련 이론 체계, 국민소득결정 논리 체계, 이 당시에 이 교수님들, 이 체계를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근데요, 이 고전학파라고 이름 붙여준 것도 케인즈야. 그러니까 케인즈 교수님이 자기 일반 이론 책 속에다가 이런 말 했거든요. 나 이외의 이론은 다 고전적이다. 즉, 이게 현재, 그 당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황에 대해서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못 세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니네들은 고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죠. 그래서 졸지에 이쪽 논리, 그러니까 공황 발생 이전에 그 논리 체계가 고전학파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돼서 현대화 되었겠죠. 이게 통화주의 학파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전제로 우리가 한번 보시죠. 그러면 먼저 고전학파하고 케인즈인데 먼저 고전학파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고전학파 그러면 어느 때라고요? 공황이 생기기 전에 태평성대 시절.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Y가 GNP, GDP 또는 GNI를 표시하는 기호라고 씁시다. 앞으로 국내 총생산, 국민 총소득입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의 생산과 소득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요공급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총수요 총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산품에 대한 전체 수요, 전체 공급 균형, 이때 균형 거래량이 나오겠죠. 이게 GDP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한 나라 총수요 총공급에, 그러니까 국산품 전체 수요, 국산품 전체 공급 결정이 된다. 그런데 자, 요게 이제 기본인데요. 고전학파 교수님입니다. 이분들은 이 시기 얘기죠. 이 시기. 이분들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function of AS다. 앞으로 요렇게 쓰일 때도 있을 거예요. YS.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황이 터지기 전까지 그 당시에 이제 논리, 이론 체계는 한 나라의 생산과 소득은 공급 측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거예요. 즉 공급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조금만 볼까요? 그러면 공급 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부, 물적 자원이죠. 자본과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 공급 능력이야. 얼마만큼의 요소를 갖고 있는가,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쭉 가보면 어떻게 돼요? 능력껏이지. 그 나라의 기술과 요소 부족량, 능력껏 생산해. 그러면 그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바로 뭐예요? 국민소득이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공급 측 소득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공급 능력과 생산하면 팔리는 거는 문제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세이 법칙입니다. 세이의 법칙. 세이 사람 이름이고요. 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그 말은 생산하기만 하면 능력과 생산하기만 하면 다 팔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팔렸으니까 능력과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소득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공급 능력에 의해서 생산된다. 그 말은 그 나라의, 그렇죠? 능력고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잠재 GDP요. 그러니까 노동, 자본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저절로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잠재 GDP 생산했고 다 팔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어느 수준으로 완전 고용, 잠재 GDP 수준으로 생산되고 다 팔리고 세이 법칙이야. 그렇죠? 이제 우리 요 입문 수업에서는 요걸로 그냥 끝낼게요. 근데 내용은 이래. 앞으로 이제 여러분 하면 되는데 내용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임금 근로자들이 항상 완전 고용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물론 아까 완전 고용은 자발적 실업자는 물론 있었죠. 그 다음에 임금 조정에 의해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완전 고용됐으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 생산됐겠죠. 자, 여기 앞으로 나올 기호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YS니까 supply, 총 공급이야. F, full employment, 완전 고용 생산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요, 이자율 신축성이에요. 이자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돼서 생산된 생산물은 무조건 다 팔리게 돼 있다, 이거야. YD demand,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생산한 것이 다 팔리더라. 요건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얘기는 뭐죠? 시장에 의한, 그쵸? 완전 고용, 실업은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도 따로 뭐 별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거기 그런 이야기 내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공급 능력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되어진다. 이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공황을 만났다. 그때 등장하는 분이 케인즈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하지. 고전학파 생각이시고. 그때 공황이 터졌으니 이 고전학파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 현실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케인즈라는 분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아니더라도 자 보세요. 능력과 생산했습니다.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노동, 자본, 기술 수준 열심히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생산했는데 문제는 뭐라고? 안 팔린다는 거예요. 여기 그죠? 능력과 생산했는데 잠재 GDP, 완전 고용 GDP 그런데 수요가 부족하다. 그럼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이 1000인데 팔리기를 800밖에 안 팔린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봐봐. 능력과 고전학파는 생산했으면 그쵸? 이자율 조정에서 싹 다 팔린다. 근데 이제는 안 팔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숨어있는 얘기 한번 보면 이제 이자율의 조정 기능이 어떻게 됐다? 상실됐고 했구만. 미리 그냥 한번 짐작해두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의해서 수요 조정되는 거 이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자 봐주세요. 내가 최대 생산 능력이 1000이 있으나 800밖에 안 팔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지? 실제 생산은 잘 보세요. 실제 생산은 결국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의 크기죠. 그러니까 오늘 800 팔렸다. 그러면 오늘 800밖에 생산할 수 없다. 내 생산 능력은 1000이지 봐. 그렇지? 잘 봐. 그렇다면 공황 하에서 케인즈가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공황. 저런 상황 하에서는 한 나라 실제 생산. 근데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실제 생산과 소득은 결국 무엇이 결정을 한다? 수요가 결정한다, 이거지. 그럼 봐요. 아까 여기 세이 법칙하고 정반대. 여기서는 능력과 생산하면 다 팔린다. 여기는 능력과 생산해도 안 팔린다. 그러니까 실제 생산량은 그렇죠? 수요 크기만큼 생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두 가게를 하더라도 생산 능력은 1000이지만 800밖에 안 팔리면 그렇죠. 800만큼 생산할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는 케인즈의 요 논리, 이론을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합니다. 고전학파는 세이 법칙, 생산하면 다 팔린다. 케인즈는 유효 수요 이론, 팔리는 만큼 생산한다.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요즘도 케인즈적 상황이죠?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팔리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더. 공급 애로라고 하죠. 공급 애로 없이 생산할 수 있는데, 안 팔리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소득을 결정을 하죠. 이게 유효 수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뭐다? 경기 침체 불황 모형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 물가도 안 움직여요. 물가 고정입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돼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물가 오를 일은 없어. 그렇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 배경이 공황이니까 케인즈 이론은 유효 수요 이론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요대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의 실질 국민 소득은 수요 측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제 수요. 생산 능력은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있죠. 근데 여러분, 국산품에 대한 총 수요가 뭐였지? 아까 우리 국민소득 개정 공부할 때. 그쵸. 한 나라에 국산품에 대한 총 수요는 바로 GNI였죠. 국민총 지출이란 말이에요. 국산품을 누가 사가는가? 자, 힘차게. C, I, G, X 빼기 IM.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 나라의 생산은 생산과 소득은 수요 측면이 결정하는데 수요는 분석해보면 딱네 가지잖아. 그렇죠? 한 번씩만 읽어볼까? 민간 소비, 기업과 정부의 투자, 정부 소비, 수출에서 수입 뺐다. 그래서 요걸 순수출이죠. 그러니까 이네 개에 더해진 총 지출에 의해서 그 크기가 수요고 그만큼 생산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전부 합쳐보니까 이게 수요가 800이더라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800. 이게 유효 수요 이론이야. 근데 앞으로 할 얘기지만 조금 더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죠. 생산과 소득이. 근데 여기 봐줄래? 민간 소비 어때요? 증가하기 어렵지. 경기 침체인데 지금. 수출 어때? 늘리고 싶지만 이것도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요새 뭐 중국, 미국 다 형편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를 늘려줄 수밖에 없겠죠? 뭐야? 정부 소비를 늘리든, 아니면 투자 중에서, 그쵸? 정부의 투자를 늘리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투자 늘려주고, 정부 소비 늘려주면 되겠다. 이게 확대 재정 정책이죠.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를 늘려줘라. 근데 수요 늘리시는 방법, 정부가 투자하든지, 아니면 정부 소비를 도와든지. 정부 지출을 늘린다. 아니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렇죠? 유효 수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 기본 논리, 고전학파하고 케인즈 얘기했는데, 요건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기본 프레임이야. 이게 현대까지도 그대로 이 논리가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전학파 얘기는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케인즈 이론이 이제 기본적인 거시경제 분석하는 이론이니까 고전학파 얘기는 지금 여기서 중단. 나중에 여러분 조금만 더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돼. 기본은 요거. 그래서 이제 케인즈
원래 거시경제학이 케인즈로부터 시작이니까 케인즈에 의한 소득결정이론. 근데 원래 케인즈 모형, 아까 일반 이론 책 얘기했었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두껍진 않습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 될까? 그런 책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정찬 교수님 번역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여러분이 그거 보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인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뭐죠? 그래서 요 2장에서는 단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케인즈 아주 복잡한 이론인데,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케인즈 이론의 핵심을 공부하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단순 모형으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 페이지 한번 눈으로 쫙 봅시다. 케인즈 이론의 등장 배경은 공황이다. 원인과 대책. 그리고 이분이 책을 발간했는데 그게 거기 책이에요. 1936년도에 책, 아까 일반 이론이라고만 했는데 풀네임은 그래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그책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고용, 고전압화, 언제나 완전 고용된다. 여긴 아니다. 이자, 이자가 움직여봤자 수요 조정할 수 없다. 화폐 시장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 일반 이론이다. 그러니까 뭐야? 다른 사람 이론은 스페셜 띠어리. 예? 혹시 맞을 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지. 어우, 책 이름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붙이셨어. 그래서 요 이름을 줄여서 일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책 안에서 원인과 대책.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대책은 수요 늘리자. 그래서 케인즈 경제 이론의 의의. 국인 여러분 한번 짬 내서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공황이 터지기 전에는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그렇죠, 태평하게 살았는데 그런 일이 터졌는데,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이론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없죠. 원인도 모르죠. 이걸 지적하고 나온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한 스타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하는 한 아담 스미스 이후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 하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원인이 뭐냐 이런 거 등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어떻게 정부 개입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아까 이제 도입부 얘기했는데 고전압화는 뭐라고? 개입할 필요 없다. 경제 문제는 시장에 맡겨라. 정부는 치안과 국방만 담당하시라. 이런 거였는데, 케인즈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라. 자본주의가 바뀌었어요. 속성이. 시장에만 아니라 정부 역할.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혼합 자본주의. 시장과 정부 역할이 같이 혼합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혼란 거치고 나서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가 수정 자본주의. 그렇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케인즈 단순 모형의 기본 개념은 유효 수요 이론이다 했죠? 자, 여기 봐주세요. 유효 수요 이론이 뭐라고? 그렇지. 수요의 크기가 바로 생산, 소득의 크기를 결정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소득을 결정한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유효라는 말쓴 것은 뭐냐면 의미 없어요. 케인즈께서 쓴 말인데, 유효수요. 그 말은 구매력이 있는 수요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시아 경제학에서도 구매력이 있는 거, 소비수요, 그랬듯이, 총수요, 유효수요, 같은 말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수요. 그래서 유효수요가 생산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케인즈 이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유효수요 분석하는 거죠. 즉, 소비와 투자와 정부 소비와 수출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렇죠? 이것만 이해하면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아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케인즈 이론의 세 번째 주제, 총수요가
유효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렇죠? 내용은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대로, 그렇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다. 아주 자세하게, 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수요, 유효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한 나라 국산품에 대한 총수요, aggregate demand, aggregate demand, notation 같이 쓰자, 이거지? 총수요. 요건 바로 뭐였지? 국민소득 계정으로 보면. GNE였죠? 얘는 정부 소비, 기업과 정부의 투자, 정부 소비 순수출. 합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수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자, 그러니까 이게요. 거시경제 이론의 기초 실력이야. 그럼 민간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업과 정부의 투자, 정부 소비 하나하나.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봐봐. 자, 먼저 민간 소비와 민간 저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그렇지? 민간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냐?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민간 저축 바로 그것으로부터 저축 함수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소비와 민간 저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 거기 있지만은 그죠? 책에다 노트 써가면서 한번 해봐. 케인즈 오리지널. 원래 케인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케인즈 오리지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비는 그렇죠? Function of YD Disposable Income이라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 그 다음에 Wealth 이자율. 그 다음에 Wealth 재산입니다. 부 등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YD가 가처분 소득이니까 얘는 뭐냐면요. 가처분,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내가 총소득 얼마를 벌었어도 세금 내야 되죠. tax. 세금. 그 다음에 요즘 보게 되면 정부가, 그렇죠, 열심히 저소득층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또 많이 주고 있죠. 그래요. 보조금을 영어로 transfer, TR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소비는 민간 소비잖아. 민간 소비는 내 호주머니의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근데 가처분 소득은? 그렇죠. 내 소득에서 세금 빼고 일부 국민들 보조금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하는 것이 가처분 소득이고요. 소득이 있어야 뭐 소비할 테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야. 상식으로 말해봅시다. 여러분, 이자인데 이자가 왜 소비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앞에서 쭉 생략하고 넘어왔지만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미래를 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생기면 바로 소비하는 거 아니죠. 일부는 남겨서 저축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축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이자죠. 이자. 이자율이 올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자가 만만치 않다. 그러면 주어진 소득, 가처분 소득으로 저축을 늘리겠죠.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들입니다. 뭐 저축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저축을 해. 그러니까 소비는 어떻게 돼요?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웰스, 재산. 이거야 뭐. 그렇죠. 재산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 증가하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이자율, 재산.
영향을 주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런데 케인즈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자율이나 재산이 영향 줄수 있죠, 물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가처분 소득이다. 그치? 여러분 학생이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자가 오르면 여러분 소비 줄이고 저축하십니까? 그렇죠. 아씨, 민망하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소득이 없는데 뭐 저축을 해. 그치? 이자율이 올라서 저축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볼때큰 영향 아니다. 재산. 그것도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케인즈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케인즈 이론을 단순화시켜서, 그쵸? 분석하고 싶다. 그게 단순 모형이란 말이에요. 케인즈 이론이 워낙 복잡하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케인즈 단순 모형.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게요.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는 뭐라고? 소비는 오로지 가처분 소득만의 함수다. 그쵸? 단순화시켰어. 그러니까 요거 한번 봐줄래? 요거. 그러니까 이자율이 소비나 투자에 영향 주는 것은 무시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런 표기를 써. 자, 보세요. 소비나 저축에 이자율 탄력도가 제로다. 그쵸? 이런 얘기야. 탄력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탄력도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소비 저축의 이자율 탄력도. 그 말은 이자율이 변화할 때 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게 소비의 이자율 탄력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0.6이다 그러면 자, 머리 위에 점 찍은 것은 퍼센테이지 변화율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니까 0.6이다 그 말은 뭐야? 이자율의 변화율로 소비 변화를 나눴던 0.6이다. 그 말은 이자율이 1%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오르면 아까 얘기했죠. 저축을 더 하겠죠. 그래서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데 얼마나 줄어든다고? 0.6%. 이게 소비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라는 말이야. 여기서 이제 수리적인 분석 아니니까 개념만 봐주세요. 자, 요거 보고. 소비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저축의 이자율 탄력도. 케인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자율이 변화하면 소비와 저축이 변화하긴 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요걸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요? 케인즈 오리지널은 소비나 저축의 이자율 탄력도가 작다. 요건 우리가 쓰는 용어이니까 기억을 해줍시다. 다시 한번. 소비 저축의 이자율 탄력도 크지 않다. 그 말은 뭐야? 그치? 이자율이 변할 때 소비 저축이 많이 변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 모형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아예 0. 그치? 이자율이 변화해도 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단순화시켰다 이거지.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보자. 그렇죠?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만 보자. 단순 모형에서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어니까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박히고 갈게. 이자율이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크지 않아. 그걸 뭐라고 표현했지? 소비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케인즈 교수님 작다. 근데 소득으로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것이니까 요것도 저축의 이자율 탄력도 크지 않다. 주로 가처분 소득 때문에 소비가 변한다. 그러니까 단순 모형에서는 소비 저축의 이자율 탄력도는 꽝 전혀 안 변하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소비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투자로 갑시다, 투자. 그쵸? 두 번째, 투자. 자, 투자는 이쪽으로 올게. 잘 한번 봐주세요. 투자는
아까 보니까 정부 투자죠. 민간 기업의 투자가 있죠. 기업과 정부의 투자. 그러니까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해. 그런데 여기 잘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의 투자는 어떻게 됐지? 아, 요것도 참요 위에다 요거 안 써도 케인즈 오리지널. 원래 케인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투자. 정부 투자. 정부 투자는 국회 예산안에 의해서 결정돼 있죠. 지금 우리가 9월달 지나가 정기국회가 열렸죠. 예, 네, 그래서 요 정기국회에서 쭉 심의해가지고 국회의원들께서 정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써. 아이 제로. 거시경제학에서 하나 이제 기호인데요. 어떤 변수 아래 하첨자 제로하게 되면 요게 외생 변수라는 말이야. 독립 변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는 외생적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뭐요? 예산안에 의해서. 내년도 정부 투자는 100만 원. X가 정해져 있다.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어떻게 돼? 이 결정된 액수 그대로 정부가 투자하게 된다 이 소리야. 외생 변수, 독립 변수, 아이 제로. 근데 이제 여기 봐주실래요? 기업의 투자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는 켄지 교수님 말씀입니다. 이자율, 국민소득 등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잘 들어봐. 그러니까 투자니까 기업이 돈 빌려서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면 투자하기 어렵죠. 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됐다. 그러면 청사 잘 되겠지. 소득이 증가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지 않겠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장사 잘 되니까 팔아야 됐다. 이게 우리가 최근에 봤던 게 허니버터칩 그런 게 있었죠. 그건 이제 물론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소비자들이 많이 사니까 현재 공장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장 더 세웠잖아요. 바로 그 얘기야. 소득이 증가한다. 많이 소비한다. 공장 늘려야 되겠다. 그게 투자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영향 주는 게 민간 기업 투자 영향 주는 게 이자율 소득이 있는데 켄지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게 중요해. 잘 보세요.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이 민간 기업 투자에 영향 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 영향력은 별볼 일이 없다. 크지 않다. 그럼 뭐야? 민간 기업은 외생적으로 결정되어진다 이거예요. 즉, 기업의 동물적 본능. 동물적 직관, 동물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한번 잘 봐봐. 기업들이, 아, 이자 싸니까 투자해야 되겠다. 소득이 증가하니까, 야, 이게 장사 잘 되겠다. 그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판단이 앞으로 가만 보니까 아 이거 투자하면 돈 벌겠다. 야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이자율이 아무리 싸도 어때요? 아유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제일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케인즈의 위대함이죠. 투자는 뭐라고? 마인드다 이거야. 투자는 기업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자 싸고,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죠.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 잘 들어봐. 이자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렇죠? 이거 대박이 난다. 그럼 투자하는 거고, 돈 빌려다가. 요즘처럼 이자가 아무리 싸더라도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투자해봐야 돈벌 데가 없다. 그러니까 투자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케인즈께서. 투자는 마인드다. 자, 그럼 보세요. 정부 투자는 원래 외생 변수고, 민간 기업의 투자는 이러이러한데, 얘가, 그쵸?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 아까 요 얘기 한번 해볼래요, 요거? 아까 여기서 우리가
소비 수요, 저축의 이자율 탄력도 이런 표현 썼지. 여기.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 케인즈 원래 교수님은 뭐라고? 크지 않다. 이게 중심이고 이자가 영향 주긴 주지만 별로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작다. 단순 모형에서는 아예 뭐야. 얘가 제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케인즈 단순 모형이죠. 케인즈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투자는 뭐라고? 정부 투자와 민간 기업 투자의 합인데 정부 투자는 예산안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고 기업 투자는 이자와 소득 영향받긴 하지만 얘 영향력은 크지 않다. 기업의 동물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화 어떻게 해? 독립 투자 위생 변수, 기업의 투자도 위생 변수. 그래서 위생 변수를 본다 이거야. 이자라고 상관없지? 투자 이런 거 관계없이 투자는 정부 예산안 민간 기업의 동물적인 본능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투자는 마인드다. 동물적. 그래서 이걸 일반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Animal spirit. 동물적 정신. 뭐 이런 말도 쓰고. 그죠? 자, 이래서 이제 투자 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여기. 정부 소비. 이거 뭘까요, 여러분? 정부 소비는 이거 마찬가지. 정부 투자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의해서 어디 어디다 투자한다 하는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요거 외생 변수, 아이제로 외생 변수. 네 번째 수출과 수입인데요. 수출 내 맘대로 안 돼. 외생 변수야. 수입도 대개 어떻게 돼요? 외생적으로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순수출도 외생 변수로 취급하겠다. 이게 단순 모형이야. 됐죠?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러니까 경기 침체니까 유효 수요에 의해서 그렇죠? 국민 소득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케인즈 이론의 분석 핵심 초점은 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그렇지? 그래야지 케인즈 오리지널 단순 모형. 케인즈 이론을 단순화시킨 거. 그래서 소비 함수, 투자 함수.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단순 모형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렇죠. 확대, 현실화시켜야 되겠죠. 케인즈 오리지널 얘기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즉, 소비저축에 이자가 영향을 줄 수 있고 투자에도 이자에 대해서 영향받을 수 있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케인즈 이론 분석할 때 그러니까 단순 모형에서는 요거를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정부 소비하고 순수출은 따로 볼 것도 없어. 이건 그냥 외생 변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인물로 10페이지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이론 단순 모형 시작했죠. 근데 옛날에 고전학파 얘기 그다음에 케인즈 생각 근데 케인즈 이론을 단순화시켰다. 여기까지 했어요. 야,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렇게 케인즈 이론을 단순화시킨 다음에 한 나라의 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냐. 그렇죠? 요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소득 결정 이론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아, 한 나라의 거시 경제에서 국민 소득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구나. 대단히 중요한 그다음에 재미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소득결정 이론에 대한 두 쪽, 고전학파 케인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